요즘 아프리카 코끼리들에게 상아가 없는 코끼리들이 그렇게 많대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자, 아프리카 코끼리의 긴 상아가 특징이다. 그렇죠? 상아는 이렇게 많은 중요한 용도로 쓰이는데, 상아부죠. 그렇죠. 그게 늘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상당히 심각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결국 왜 이렇게 돼 있을까 하고, 결국 내린 결론이 바로 이 상아를 만들어내는, 상아를 형성시키는 물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아를 만들어내는 그 유전자 군에 변질이 생겼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아시겠죠?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챗GPT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어떤 유전자 군이 변질되는지 그것까지도 다 발표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다 이렇게 상아를 만들어내는 그 유전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상아가 없는 코끼리들이 아주 숫자가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보면, 근데 그 이유가 뭐겠느냐 따져보니까, 그 밀렵이에요, 밀렵. 1980년대에는 100만 마리에 이르던 아프리카 코끼리는 현재 40만 마리도 남지 않아서. 그러니까 3분의 2의 코끼리들이 죽었어. 이제 아프리카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정부군, 반정부군, 좌파, 우파 이래가지고 각 나라에서들마다 다 내전이 일어나고 있어. 자,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무기가 필요합니다. 무기를 사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무기를 사서 이제 내전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 코끼리들의 상아를 잘라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들이 그 많던 코끼리들이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확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렵 때문이다. 자, 그러면 그래서 상아 없는 코끼리는 학살을 피할 수 있었고 결국 상아 없는 암컷 유전자만 후대로 전해졌다는 이야기다. 자, 이제 이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유전자가, 상아 만드는 유전자가, 쉽게 얘기해서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상아를 안 만들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답이 없어요? 이제 뉴스타트를 배웠으면 그렇죠.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래도 모르겠어요? 네. 엄마 코끼리가 여러분 이제 암컷이 그
주로 밀렵꾼들은 상아가 제일 크고 잘생긴 놈을 골라서 죽여요. 그래서 총소리가 꽝빵 났는데, 그래서 코끼리 떼들이 왕창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그곳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제일 덩치 크고 힘세고 상아가 컸던 그 수컷 코끼리가 쓰러져 있는데 상아가 잘려 나갔어. 그러면 여러분, 그 코끼리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네, 특히 암컷 코끼리는 내 새끼는 앞으로 뭐예요? 상아가 없어야 목숨을 유지하겠구나. 상아가 없기를 뭐예요? 바랬어. 그쪽으로 선택을 한 거야. 여러분, 이게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로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게 실제 리얼한 얘기야.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제 코끼리 차원에서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는 더 높은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끼리의 뜻이냐 또는 뭐예요? 코끼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어떤 영적 에너지의 이야기냐.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 아시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집돼지하고 산돼지가 있어. 그렇죠? 집돼지하고 산돼지는 완전히 달라요. 근데 본래는 같은 돼지 아니요. 본래는 다 산돼지예요. 산돼지인데, 이제 집으로 데리고 와서 키우면 집돼지가 돼요. 그리고 집돼지는 뭐가 없어요? 송곳니가 없어. 그리고 몸 모양도 달라지고 털도 달라지고, 아주 착한 집돼지, 산돼지 이렇게 변해요. 그런데 이 집돼지를 풀어가지고 산에 풀어놓으면 여러분, 얘들이 3개월에 한 번씩 새끼를 낳는데, 1년 2개월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나오는, 점점 새끼들이 산돼지로 변해가다가, 1년 2개월 이후에 나오는 새끼들은 완전히 산돼지요. 그 산돼지를 또 집에 데리고 와서, 어떻게, 키우면 또 집돼지가 돼요. 왜? 그 이제 코끼리 상아하고 이 돼지의 뭐예요? 이 어금니하고 이 같은 원리로서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죠. 이제 많은 진화론자들은 이거를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진화가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건 진화가 아니고 뭐예요? 적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적응. 그 단어도 달라요. adaptation이지, 적응이지. 진화는 한 종에서 어떻게? 다른 종으로. 얘들이 아무리 변해도 결국 돼지는 돼지예요. 그래서 이 같은 종 안에서
적응하는 유전자의 변화를 자꾸 그거를 진화를 증명하는 거라고 잘못 깜빡 오해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돼지들은 산돼지를 집으로 가져오고 또 집돼지를 산으로 보내면 아 나는 이 송곳니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돼지 본돈이라고 그럴까? 본돈의 뜻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건 누구의 뜻일까? 네? 이 집돼지가 탈출해서 산으로 왔구나. 그러면, 누가 알아서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야 돼. 해가지고, 얘들은 이게 있어야 될까? 왜 이래야 이거 가지고 땅을 파고 도토리도 캐내고, 나무 뿌리도 이제 먹을 수 있고, 그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데 그것은 코끼리 자기 뜻이라기보다는 돼지 자기 뜻이라기보다는 누구의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쪽에서도 상하 유전자를 꺼서라도 코끼리를 어떻게 보호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생기로 해서 들어와서 유전자를 조절해 주신다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되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일치가 되는 것이 뉴스타트에서 참 중요하다 이거죠. 자, 나는 병이 낫고 싶은데, 나는 병이 낫고 싶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이 낫고 싶은데 하나님이 얘를 이렇게 보니까 얘는 병 나봐야 또 뭐요? 아웅다웅하고 또 뭐 억장이 무너지고 기가 막히고 그런다 그러면 내가 낳고 싶다는 뜻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그게 일치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도 있죠. 내가 지금 암에 걸렸는데, 내가 낫기만 해봐라. 이놈의 새끼 내가 나가서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낫게 해 주시면, 낫고 나면 뭐예요? 낫고 나면, 또, 제발 할까, 안 할까? 또 유전자 끄면서 또, 복수하면서, 욕심을 부리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래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본질, 그 생기의 본질은 진선미, 곧 사랑, 무슨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그동안 이제 뉴 스타트를 배우시면서, 그래, 내 마음 속에 이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그 하나님의 뜻과 함께 살아간다.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건강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행복이라는 그 생각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은 행복해져야 안 해요. 아, 행복해지는데. 이제 그래서 이 참, 아, 그 생각의 변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일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는 세미나가 이제 2부 세미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시더라도 2부 세미나를 꼭 여러분이 1부 세미나를 집중해서 들으신 것처럼 꼭 집중하세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래,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구나, 그것이 바로 생명이구나 라는 확신이 들면서 이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그 내 마음속에서 그 무조건적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무조건적 사랑의 내용, 을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 어저께 강의에서 여러분 들으셨다시피 물고기의 성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고 계시는 게, 그건 물고기의 뜻은 아니야.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뜻이야. 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우리의 뜻이라는 것도 결국 누가 와서 넣어주는 게 뜻이에요, 생각이. 네, 영적 에너지가 들어왔어. 그래서 내 뇌파를 변화시켜서 내 생각을 변화시켜 줄 수도 있고, 그게 베타파가 될 수도 있고, 알파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 유전자에 그 나의 생체 전자파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에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 이제 이거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이제 뉴 스타트인데, 이제 과학자들이 이런 것을, 이런 현상을 이제 이런 코끼리를 통해서라든가 이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고 있어요. 와, 이게 뭐야? 어떻게 왜 유전자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연구조사를 해서 밝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암 환자라는 사람들은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전 옛날에 이런 농담도 강의 중에 한 일이 있는데, 암 환자 여러분들은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유전자 조작학을 어디서 그렇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유전자를 그렇게 성공적으로 변질을 시켜가지고 암세포를 만들었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여러분이 한거 아니잖아요. 누가 한 거요? 잡신들이 여기서 나를, 내 뇌파를 가지고 논 거야. 그래서 모든 그 영적 그 투쟁의 결과가 이 유전자로 나타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으로 내가 올바로 선다는 것이, 너무나 여러분의 치유에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야, 어떻게 코끼리 몸 안에서 코끼리 유전자가 변질돼서, 그래서, 코끼리 개체 수가 더 이상 뭐요, 감소돼서, 멸종되지 않도록 하려는 어떤 뭐요, 초코끼리적
그렇죠. 어떤 의도가 보인다, 이 말이야. 이런 현상이, 그래서 이런 현상이 지금 과학자들이 나타나서 과학자들이, 와, 어떻게 이러고 있지? 하는 얘기나, 물고기의 성이 변해서, 그렇죠. 수컷이 없어지면 암컷 한 마리가 수컷으로 변하는 거나, 아, 여러분, 그 연어가, 그렇죠. 그래서 자기 태어난 대로 돌아와서 알을 낳고 죽는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슨 뜻일까? 예? 그거를 보여주면서, 내가 다 돌보고 있다고. 그렇죠. 심지어 코끼리들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인간의 그 욕심, 인간의 그 싸움, 악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 코끼리의 유전자까지 영적 에너지를 보내서, 그렇죠. 우리의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를 바꾸는. 그거 정말 감사한 일 아니에요? 정말 사랑이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참 하나님도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지금 과학자들도 그 머리 빨리 돌아가고 하는 그 유명한 과학자들도 여기에 이제 딜레마가 걸려 있는 거예요. 딱 보면 뭔가 이게 무선적이에요. 초인간적, 초자연적. 어떤 의지가 보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제, 과학자들이, 하나님 하자는 돌멩이가 뭐요? 인정하기가 싫고.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아주 재미있는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무슨 단어냐면, 우주적 지능. 이 우주에 뭐가 있다? 지능이 있다. 또는 우주 자체에 어떤 의식이 있다. 그래서 우주를 코스모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cosmic intelligence. 인텔리전스는 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 지능이 존재하는 것 같다. 또는 우주에도 의식이 있다. 그 우주 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cosmic consciousness. 결국 그분들이 하는 그 얘기가 결국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하기가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이런 다 영적 에너지, 그 에너지가 바로 생기하네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는 그 우주 지능이 하든 우주 의식이 하든 그것은 결국 그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우주 지능이 하는 일의 그 본 뜻은 뭐예요? 사랑이죠. 결국 멸종시키지 않으려는 어떤 그 창조주의 노력. 그 사랑이 엿보이면 우리는, 아, 그때 가서는 우리는 이것은 사랑이구나. 어떤 생명체들을, 자기가 창조한 생명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뜻이 보일 때, 그때는 이제 우주 사랑이라고 해도 돼.
그러나 우주 사랑까지 가면 그때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종교, 성경은 종교, 종교가 아니고 이거는 진리예요. 진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성경의 진리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막다른 골목에 탁 가보면은 사랑이 나타나게 되지. 예, 사랑이 나타나. 그래서 그거를 탁 그 사랑을 우리가 만나는 순간, 와, 결국 나는 사랑 속에서 살고 있구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남은 자씨가 그것을 다 깨달았어요. 깨닫고, 금방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엉, 울면서, 박사님, 이제는 알았어요. 이제는 죽어도 괜찮아요. 죽어도 괜찮아요. 그 사랑을 만나면. 공자님이 그런 말을 했죠. 아침에 득도하면, 도를 깨달으면, 언제 죽어도 좋다. 이제 저녁에 죽어도 좋아. 드디어 내가 왜 이 지구상에 한 인간으로서 태어났는지. 내가 이거를 깨닫기 위하여 태어났구나. 그렇게 되면, 참, 너무너무 기뻐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 코끼리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뉴스예요. 코끼리의 그 현실을 보여주면서 그 보면요, 인도 코끼리는 상아가 없어지지 않아요. 왜 그렇게? 인도에는 내전이 없어. 그러니까 인도 코끼리들은 사람들이 밀려을 안 해. 그 이게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그 이런 것을 보여주 우리가 보게 되는 이유도 다 결국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렇죠 생명의 하나님을 아주 쉽게 만나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극단적인 예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이렇게 해서라도 이 코끼리를 통해서라도 이런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이 큰 멋있는 상아를 가진 코끼리를 창조해놓고 그거를 어떻게 지금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심 그 싸움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그 하나님의 디자인을 바꿔서 상아를 없애는 그 창조주의 심정 이런 것을 좀 이제 우리가 알자 이거지 아시겠죠? 이제 그것이 이제 이런 것을 알아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지 뭐 여러분 뭐 착하게 살아야 돼 뭐 도적질하지 말아야 돼 뭐 욕하지 말아야 돼 이런 도덕적인 면에서만 이렇게 스스로를 구속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뭐예요? 생명이야. 그래서 진리와 생명, 그것이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을 제가 보고 관찰하고, 그렇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여러분 아직도 못 보셨겠지만은 광주 출신 자매님들인데 이두 자매가 난소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두 자매가 다 났어요. 난소암이 둘이가 다 나버렸어. 그래서 그두 자매가 지금도 호남 그래서 이제 환자들을 모셔다가 이제 뉴스타트를 로 도와주고 이제 하나님 사랑도 가르치고 그런 자매들이 있어. 아주 행복하게 사는데 그 자매들을 통해서 이제 한 자매가 난소를 다 제거했어. 양쪽 난소를 다 제거 이제 했는데, 그리고 그 수술도 받고 방사선 치료도 하고 그랬지만 다 재발이 돼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이제 뉴스타트에 와서 완전히 치유가 됐는데 그때 이제 병원에서 그 자매에게 당신은 여성 호르몬제를 앞으로 계속 먹어야 된다. 왜? 여성 호르몬제를 안 먹으면 그코 밑에 수염도 나고 다리에 털도 나고 가슴은 완전히 없어지고 이제 엉덩이도 작아지고 남자처럼 될 테니까 이제 여성 호르몬제를 먹어야 된다. 근데 그 여성 호르몬제 때문에 또그 부작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남성화 된다고 이제 겁을 줘가지고, 여러분. 이제 저한테 이제 물었어요. 박사님, 이거 여성 호르몬제를 또 먹으라 그러는데, 나는 먹기 싫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환자를 많이 그동안, 정말 무수한 환자를 봤죠. 뭐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 뭐 독일 수도 뉴스타트하고 스위스도 가서 뉴스타트하고, 이렇게 환자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그때는 카나다, 그, 밴쿠버에서 뉴스타트를 할 때, 그 어떤 여자 환자가 왔는데, 이분도 난소를 다 제거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제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 호르몬제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여성 호르몬제 끊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끊으란 소리 아무한테나 할 수가 없어. 근데 끊어도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돼. 일단 끊으라고 해서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생기에 대한 뭐예요? 이해가 확실해야 돼요. 그 생기를 모르는 사람한테 끊으라고 그러면 그거는 그 큰일 날 얘기야. 그거는 아마 자, 그런데 생기를 인정하고 있으면 그 여성 호르몬제를 끊을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에는 다 유전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피부 세포에도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간 세포에도 여성 호르몬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근데 피부 세포나 간 세포에 여성 호르몬 생산하는 유전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거 꺼져 있어. 그거 사용 안 하니까. 그런데 내 몸에 난소가 없어졌다 이 말이야. 근데 여성 호르몬이 난소에서 생산되는데 이제 여성 호르몬이 생산될 수가 없어. 그런데 여성 호르몬은 필요해 안 해? 필요해. 그러면 그 사실을 누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지.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모든 심지어는 지방세포에도 뭐 부신피질세포에도 모든 세포에 다 여성 호르몬 유전자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넣어놓고 이제 그건 뭐 꺼져 있는 거야. 왜? 뭐 피부 세포는 피부 역할만 하면 되니까 피부 세포가 구태여 여성 호르몬을 생산해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꺼져 있는 거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줄기세포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이제 자 그러다가 난소가 떨어져 나갔어. 여성 호르몬 안 나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성 호르몬을 생산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 여자에게는 여성 호르몬이 필요하다고. 왜?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없다는 것은, 이거 여성에게는 심각한 얘기예요, 사실은. 여성 호르몬이 중단되버리면, 생산이 중단되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갱년기 증세. 그렇죠. 갱년기 증세 얼마나 괴로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 어려운 일일까, 쉬운 일일까? 하나님한테는 참 쉬운 일이에요. 왜? 어떻게 하면 돼? 자, 예를 들어서 지방세포 안에 있는 꺼져 있는 여성 호르몬 생산 유전자를 어떻게 하나님 생기를 보내서 켜주면 돼. 이제 이게 참 순진한 생각 아니에요. 이게 이제 어린 아이 같은 철부지 같은 생각이지만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안 날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믿는다는 것, 생기의 존재를 믿고 내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성 호르몬이 생산되도록 할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쫙 해줘요. 해줬는데, 이제, 그 자매 이름이 송소윤이야. 소윤이가, 박사님, 그렇구만요. 여러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성 호르몬제를 중단해 버렸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쭈쭈 빵빵. 에스라인. 유방도 없어지지도 않고. 옛날 체형보다 뭐요? 더 여성적으로. 피검사에서 뽑아온 여성 호르몬 있어 없어 생산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그 창조주의 그 생기의 영적 에너지 차원의 의학을 구축해야 돼, 지금. 아시겠죠? 이거 우리는 너무나 육적, 물질적, 영적 차원이 아니죠. 물리적 차원, 기계적 차원. 그래서 인간을 영적 존재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물질적, 기계적 차원에서만 내가 나를 대접하고, 그래서 기계적으로 나를 치료하는 병원에 가서 나를 기계처럼 맡기고, 이 영적 차원에서는 전혀 어떤 생각이 없나. 그래서 실제로 우리
지방세포나 부신세포에서도 어떻게 난소가 없는 경우에 거기서도 여성 호르몬이 실제로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됐어. 근데 이제 이런 게 증명이 되면 사실 그것을 그런 연구 결과를 보는 과학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렇지. 뭐가 그러면 그렇지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생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될 때 제 유전자도 팍 켜지는 거예요. 이야, 역시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그 자기의 존재를 어떻게 존재 자기가 창조주라는 것. 유전자는 글자다 이 말이에요. 글자라는 말은 반드시 어떻게 돼서 생긴 거라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야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존재할 수 있는 것이 글자 아니에요. 그 글자에다가 프로그램에다가 그 계획 그 고차원적인 이때까지 인간이 아직도 발견해내지 못한 그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아직도 있어. 그게 다 유전자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고 볼 때 우리는 이야, 내 유전자는 이제 누구에게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자.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현상, 난소를 제거하고 난 뒤에 여성 호르몬이 다른 세포에서 생산된다는 거, 이거를 이런 현상이 잘 안 일어나는 여성들이 있어요. 어떤 여성들일까? 네. 여자 의사 선생님들. 왜? 해? 안 믿어. 생기 뭐? 그러니까 보세요. 믿는 거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안 믿는 차이가 여기서 와, 역시 그 믿음이 중요한 거. 왜? 진리니까 믿어야 되는데 그 진리의 현상, 현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코끼리에도 나타나고 있고, 예? 물고기에도 나타나고 있고 이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기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를 믿기를 뭐요? 거부하면 하나님은 그 여자 의사한테도 해주고 싶은데 돼요 안 돼? 안 믿어. 그러면 유전자가 안 켜져.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해요? 어린아이처럼 아무 선입견 없이 내가 사전 지식을 습득해가지고 그 지식 때문에 의사가 되고 이것과 상관없이 그렇죠?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은 누구든지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고 믿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미 다 구원하셨다. 예, 하셨다. 예. 그 이 하셨다라고 믿는. 예. 저는 옛날에는 아, 성경을 보면 하셨다, 안 돼. 근데, 그래도 뭐, 이게 걸려가지고, 이런, 그, 순수한 아주 어린아이 같은 그런 기쁨. 응? 아, 하나님은 나를 이미 천국 가도록 어떻게 다 해놓으셨구나.
라는 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 제가 그 남은 자식 때문에, 두 달 안에 죽는데요, 글쎄. 그러면 지금, 두 달 동안 준비해가지고 착해져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이미 예수 아들을 보내서 이미 우리 모두를 뭐요? 구원하셨다라는 그 뉴스,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줄 것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것을 제가 전해주면서 그때 그래 내가 이거에만 집중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아주 정말 깊이 깨닫고 그걸 실제로 전해주니까 이분이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착했는지 안 착했는지 따지시지 않고 뭐예요? 이미 나를 사랑하시기,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미 구원하셨구만요, 박사님! 그러면서도, 그러면 순간에 제 유전자도 팍 켜졌고, 그분의 유전자도 팍, 그러면서, 그 온 몸에 퍼져 있던 뇌, 폐, 간, 온 몸에 퍼져 있던 그 육종암이 샤아 없어지는 와 그러면서 제가 진짜 기쁜 생활 이제는 나는 뭐를 잘 지키겠기 때문에, 나는 뭐 뉴스타들을 하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가 뭐요? 그런 게 그냥 싹 청소가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후로 더 잘 전하고 있어. 더 열심히 전하게 뭐요? 된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서 더 건강해지고 즐거워 행복해지고 그래서 우리 고집 센 마누라가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이제는 신경질이 훨씬 덜 안 나는 건 거짓말이고 저 고집쟁이한테 신경질이 안 날 수가 있나요 어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부부간에 살면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렇죠? 부부간에 그 생각이 다른 거.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 내가 살아온 과거를 봐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렇게 고비를 넘기게 하셨고 또 이렇게 고비를 넘기게 하셨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에게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맡길 수 있다. 는 것을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이 여러분 세포 하나하나에 유전자, 생기를 보내서 그 유전자를 회복시킬 때 우리가 가장 유전자가 회복이 잘 될까? 다 맡겨버렸을 때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안 맡기면 하나님이 자꾸 물어봐요. 상구야 이래도 되겠냐? 저래도 되겠냐? 그래서 정말로 이제 나의 그 앞으로 내가 내일 죽든 모레 죽든 10년 후에 죽든 20년 후에 죽든 저는 20년 후에 죽고 20년 그래야 100살을 좀 한번 채보고 싶은데 그래도 이제는
뭐 언제든지 나는 언제든지 오케이. 다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걱정이 이제는 사라질 때,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이렇게 될 때 가장 하나님이 그 생기로 내 유전자를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조절시키고 그래서 회복시킬 수가 있다고 이제 제가 느끼는데 이렇게 과거를 돌이켜 보면 철저히 신뢰 그렇죠. 결국은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생기 사랑에 대한 신뢰. 그 신뢰를 참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을 더 깊이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그 심지어는 여러분 이런 것도 있거든요. 보시면. 그래서 제가 그 옛날부터 이렇게 아주 그 오랫동안 제가 사용한 이런 강의 슬라이드도 요즘 보면 더 그래. 우리 몸 안에 이런 병균이 들어와 있는 줄은 우리는 아무도 몰라.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예. 이 호중구라는 백혈구예요. 예, 이 병균이 이렇게 근처에 있으면 쫙 이 손을 뻗어, 뻗어서 탁 잡아서 그 입으로 갖고 와. 갖고 오면요, 입이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이 병균들이 다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 안에서 병균을 죽여버리는.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모든 것을 맡긴 상태에서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제일 힘 안 드리고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다시 이런 사진들을 보기만 해도 참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요거 하나만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동맥경화예요. 그렇죠? 동맥경화. 이게 이제 혈관에 뭐가 쌓였어?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염증 반응이 자주 일어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염증 반응이 물질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나. 그래서 그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한 그 인터루킨 6 얘기 자 근데 이거를 지금 병원에 가면 이제 자 보세요. 여기도 콜레스테롤이 쌓여 있고 그래서 이 이렇게 넓은 동맥의 직경이 이렇게 좁아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거를 이게 풍선입니다. 여기 이제 관을 집어넣고 여기다 이제 그 풍선이 있어요. 이 투명한 풍선인데 그 풍선 표면에 뭐가 있어요? 요거를 스텐트라 그런다. 스텐트. 그래서 밖에서 이 밖에서 외부에서 물을 꽉 집어넣어줘요. 집어넣으면 풍선이 부풀면서 풍선이 부풀면서 이제 스탠트도 펴지겠죠. 그렇죠. 부풀면서 왜 스탠트가 필요하냐고 하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좁아져 있던 것을
밖에서 물을 집어넣어서 풍선을 확장시킵니다. 확장시키면 직경이 강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넓어져야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내면이 찢어지고 두툴두툴해지고 그래서 너덜너덜 할 수가 있어요. 이 너덜거리면 혈관이 금방 막혀버려요. 다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속도로 만들 때 이 경사면을 깎잖아요. 깎고 어떻게 해? 그래서 다시 흙이나 돌이 떨어지지 않도록 철망으로 어떻게 덮잖아요. 그게 스탠트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요도에도 받고 뭐 담관에도 받고 다 하죠.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 스탠트 확장이 돼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 관을 빼버려. 빼고 이제 스탠트만 남아서 너덜거리지 않도록 탁 막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계속 또 스트레스를 받고 식생활 그렇죠? 육식 많이 하고 고지방 식사, 고콜레스테롤 식사를 계속하면 여기 원인이 제거되는데 왜 이게 또 쌓일까 안 쌓일까?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또 이렇게 돼요. 스탠트를 박아도 이제 스탠트 위에도 어떻게 콜레스테롤이 쌓여요.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놨을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인간이 막 삼겹살 같은 거 막 때려 먹고 이제 스트레스 받고 술도 먹고 이러면서 내가 만들어낸 인간의 동맥 속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변질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상했을까 안 했을까? 예상했어요. 예상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놨겠어요? 자, 활성산소가 생산돼서 그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도 변질시키고 유전자도 변질시키고 그렇죠. 세포막도 파괴해서 노화를 촉진시키고 한다는 거 하나님이 예상했어요, 안 했어요? 예상했기 때문에 뭐를 생산하도록 유전자를 만들어 놨어? SOD를 만들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예상을 한 거예요. 예상을 하고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배우지 못한 그 놀라운 어떤 단백질, 단백질, 근데 G단백, 라이포 프로테인이라는 그 단백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뭐냐면, HDL. 이라는 요런 거를 만들어 낼 수 있어요. 그 유전자 켜지면. 그 하이 덴시티 라이포 프로테인. 이라고 부르는데, 뭐, 이, 자세한 거 알 필요가 없어. 근데 이것이 생산이 돼서 이것이 피 속으로 들어가면, 피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가서 그 콜레스테롤이 쌓인 부분에 가서 어떻게? 콜레스테롤을 싹싹 녹여요. 그래서 이 동맥 경화된 부분을 어떻게? 그냥 싹 녹여서 없애버려. 여러분, 풍선 받고 스탠트 받고 난리를 쳐.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렇게 깨끗이 난리를 칠 필요 없이 뉴 스타트만 하면 이 HDL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어떻게 자, HDL이 생산되면 이런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녹아서 없었죠. 여러분 누가 박수를 받아야 되겠어? 하나님이야. 네. 여러분 아까 그 풍선 시술
그거 한번 하는데 요즘 얼마 받는지 모르겠어. 예. 네. 수백만 원 낼 거예요, 아마. 자, 이렇게 모든 치유는 하나님이 이미 프로그램을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유전자의 프로그램을 짜놓고 여러분이 믿어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를 받아서 치유되시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이런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해 드릴 때, 네, 여러분들, 아, 정말로 그렇게 돼 있구나. 와, 정말 하나님은 정말 믿을만 해, 안 해? 정말로 믿을만 해. 이 세상 아무도 믿을 수가 없을지라도 하나님만은 뭐예요? 이거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이러한 그 여러분 마음속에 그 믿음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셨어. 정말 믿음으로 이 그리고 기본 여건으로 즉 뉴스타트로 치유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